20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 우리 아까 그 11번 문제 풀었던 거, 그거랑 거의 지금 같은 패턴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Percentage, a percentage, the percentage, some percentage. 자, this year, 올해. 그 다음에 blank of student with perfect attendan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니? 그 출석을 잘한 그런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그 다음에 is라고 나와 있잖아요. 결국 지금 이 자리는 단수가 들어가야 돼요? 복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가 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저 퍼센티지 뒤에 뭐 s나 뭐 이런 거, 퍼센티지스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되네요. 다른 식으로 봐야겠다. 그러면은 뭘 보면 될까? 일단 지금 something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소위 지정, 한정, 혹은 특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관사 더의 특성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한정돼 있다는 거는 뭐 이런 거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더가 일단 들어가는 걸로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더 퍼센티지 어부가 되는데, 이더 퍼센티지 어부 자체가 그냥 하나의 수거 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뭐의 비율이라는 걸로. 그래서 학생의 비율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출석한 학생의 비율이 is at its highest level ever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역대 최고다 라고 지금 볼수 있겠죠. 그 답은 C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더 퍼센티지 어브라는 거를 그냥 단어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은 땡큐. 근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데 형용사구에 수식을 받으니까 이건 지정 특정 한정이다. 그러니까 앞에 더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답을 이제 C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추가로 좀더 적어 놓으세요. 어떤 거? 어랑 덜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을게요. 쓸데가 없나? 일단 우리 정관사의 종류가 어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근데 이제 이 어나 어는 언제 붙느냐? 이거는 지정되지 아니한 한 개의 명사 앞에 붙는 거. 이게 이제 부정관사의 용도고요. 그리고 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한정, 특정한 한 개나 그 이상의 명사 앞에 붙는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궁합이 맞는 게 대명사로 원, 얘랑 궁합이 맞는 게 대명사로 it이라는 것도 같이 챙기세요.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나 어는 성격이 부정대명사 원, 살짝 다른 게 부정대명사 원은 뒤에 s가 붙긴 합니다. 또이 정관사 더는 뭐 대명사 it하고 성격이 매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네요? 자, 필기 다 되셨으면.